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규입니다. 잭슨홀 미팅을 전후로 투자 심리가 상당한 자신감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1조 넘게 숙며하면서 강세 흐름으로 반전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창 막판 대량 숙며라서 윈도우 드레싱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전반적으로 9월 이후 외국인 수급 동향은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과 원자시장, 기타 이제 그 삼성전자 분석을 통해서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이브 움직임이 여전히 소강 국면이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그 거래량 바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만 주대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 지금 이제 1시 4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9만 주도 좀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세의 수별로 해석이 되거든요. 거래량 절대, 오늘 혹은 혹시 이제 거래량 절대 바닥이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량 바닥 이후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2, 3일 이후에 주가가 이제 그 상승세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에 지금 달러당 원 환율이 1180원대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코스피가 당시 이제 최저점이 3045포인트였어요. 대략 저희가 3050포인트에서 만약에 달러당 1190원까지 절하가 된다면 3000포인트까지도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뭐 다행히 한 3050포인트 전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장세,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장세는 미국 연준에 의한 장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달러의 문제가 되겠죠.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의해서 본격적인 어떤 금리 상승은 달러 가치의 본격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고 봐야겠고요. 그런 어떤 그 거시적인 틀에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 미국 증시 대비해서 안전 자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잘 나갈 때한 35%, 전 세계 GDP에서 한35% 정도 차지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25%라고 미국이 상당히 긴장할 만하고요. 요번에 또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한 배경도 사실 이제 경제 부담 굉장히 크죠. 군사력은 이제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결국 이제 달러로 표현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좀 복합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거지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국력이 쇠퇴가 되고 미국의 비중이 줄고 달러와 가치가 이제 절하된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도 이제 1분기 이후 한 2분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상당 부분 위기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고물가 저성장이에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이게 완만하게 조정받지가 않습니다. 빠지게 되면 일시에 급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 세까지 좀그 옆으로 벗어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죠. 중국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근데 중국 인건비 등 생산 요소 비용이 이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에 좀 어떤 거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인플레이션도 저는 뭐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푼 것만큼 산술적으로 이제 많이 푼 것만큼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워낙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커다란 화두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저 달러화를 아직까지 추이를 좀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118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 고점이 되겠고 1차적으로 이제 1170원이 이제 강 저항선 역할하면서 반등은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정서적으로 지금 이제 뭐 잠시 추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순매수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장세도 봤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결국은 한국 증시한테 인덱스 역할을 했고 그동안 워낙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중심의 새로운 어떤 그 장세 패턴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하여튼 그 원달러 환율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170원, 달러당 1170원이 이제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면서 원화는 이제 달러와 대비 이제 강세를 보이겠죠. 외국인 또 순매수와 함께. 아울러서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단순 논리로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직접 투자라든가 이제 간접 투자라는 게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62달러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61.7달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의미는 없고요. 여하튼간에 62달러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 코스피가 정확히 49포인트예요. 3050포인트가 절대 바닥이었죠. 유가도 지금 상승세로 이제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랍니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올라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세금, 뭐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또 한탄하는, 그 한탄까지 아니더라도 불만을 제기하는 그 분을 아까 통화를 했었는데, 오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죠. 그만큼 이제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을 조금 내는 게 좋을까요? 많이 벌고 조금 내면 그건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일단 세금은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뭐 애국하는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2020년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를 캡처 잡았는데, 삼성전자 이제 10월 달에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제가 파동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파동은 이제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서 매도와 매수 간의 접전을 벌이는데 매수 우위죠. 매수 우위, 매수 우위, 매수 우위 올라가다. 2번 파동에서 어떻습니까? 절대적 매수 우위죠. 절대적 매수 우위.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매수의 절정비와 함께 막판에 정점이 오죠. 거래 상투와 함께 이제 정점이 옵니다. 96,800원의 정점이고, 정점이 오니까 매도세가 이제 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매수가 절정기에서 정점을 찍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 여력이 없죠. 우리가 바잉 클라이마스라는 얘기를 하죠. 매도 위기가 전개되면서 이제 3번 파동이 아주 지루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4번 파동은 어때요? 매도 우위 기간을 넘어서 매도의 절정기였죠. 절정에다 막판에 이제 매도의 정점, 매도의 어떤 클라이마스,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마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과 하락의 어떤 메커니즘 거의 좀 유사하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아직까지도 이제 사실 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있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정서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4번 파동의 끝점에서 거의 뭐 절대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현재 기준,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이 이제 51.7%고 작년 이제 그 11월 달 같은 경우가 56.6%예요. 그러니까 5%를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 삼성전자 올라가, 여기서 그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른다 그러면 굉장한 손해죠. 또 뭐 사실 삼성전자는 외국인 회사예요. 이재용 회사가 아니고 뭐 어떤 그 삼성 그 뭐 주요 주주 회사가 아니라 절대 주주는 외국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안 좋은 것은 외국인이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올라야죠.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또 물량을 채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기고, 일단 그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위험하고, 오히려 위안화라든가 원화는, 물론 이제 그 원화 같은 경우 달러하고 연동되면서 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이퍼링 그런 환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갖다가 한국 뭐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화살표 보시면 최고점 96,800원 최고점에서 매수의 극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파동 7만원 그 얼마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4번 파동의 최저점에서 대량거래가 터지죠. 대량거래, 이게 이제 세일링 클라이맥스, 매도의 극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을 보고, 채권시장은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채권시장은 제가 좀 준비를 했다가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기 위해서 지금 뭐 빼버렸는데, 하여튼 그 외환시장, 그리고 원자재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또 한국 주식이 어떤 인덱스 역할을 하죠. 세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일단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외국인들이 팔아서 불편한 것보다
팔아서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것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고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31일자 JTBC 기사가 되겠는데요. 헤드라인이 재밌습니다. 천하무적 하이브, 미국 빌보드 핫백 톱10에 무려 3개 팀이 랭크가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핫백 1위는 이제 더 키드 라로이인데, 제가 이제 더 키드 라로이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하이브 소속은 아니에요. 이제 콜롬비아 레코드사 소속인 것 같은데, 일단 그 하이브하고 저스틴 비버 소속의 하이브하고 이제 콜라보 형식으로 노래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호주 출신의 이제 래퍼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테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뭐 나름대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그 그들 문화, 젊은 층 문화를 이해하려고 자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편안하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스테이가 2위를 차지했고, 여기에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7위,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이제 7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켄드도 이것도 이제 가수인데, 이 더 위켄드도 굉장히 유명한 어떤 아티스트라고요. 리드맨블루, R&B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굉장히 큰 상도 받고 굉장히 촉망되는 어떤 그 루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위켄드하고 아리아나 그랜드 잘 아시죠? 아리아나 그랜드 Save Your Tears가 이제 10위로 올라왔다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빌보드 핫백 10을 쳐보니까 11위로 기록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오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10이나 11이나 여하튼 간에 요 내용으로만 봐서는 핫백 그 톱 10에 하이브 소속 3명의 아티스트가 이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가치가 아닐까.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다 그 실적으로 결국은 이어진다고 뭐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8월 31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자회사 슈퍼브를 흡사병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한 두 달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회사 슈퍼브가 이제 게임업체는 거죠.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내년 초 혹은 내년 중순경에 하이브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들을 팬들에게 서비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위버스 안에서 게임이 돌아가는 거죠. 위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이 다양하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슈퍼브가 계속해서 적자로 가는데, 만약에 이제 위버스에 올라오고 흡수합병이 된 상태에서 사실 의미는 크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사에서 챙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흡수합병이 돼서 이제 위버스에 이 게임 자체도 뭐 입점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 된다라면은 뭐 상당 부분 반향을 뭐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봉 차트를 조금 더 짧게 봤습니다. 3월 한 10일 이후서부터 일봉 차트를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 흐름은 굉장히 좋죠. 그 차트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차트는 차트 완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고점대에서 거래가 없어요. 자, 하여튼 그 중요한 변곡점은 지난 그 블록들이죠. 280만 주 블록들 시점. 저가가 한 38만 6,5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짝 깨졌다가, 이번에 이제 월드 투어가 취소가 되면서 살짝 깨졌다가 다시 그 가격대에 올려놨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래량이 9만 2천 주가 나왔어. 10만 주 미만이 두 번 나왔고, 자, 오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8만 주도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막판에 또 어떤 뭐 공시가 뜬다든가 그런 모르겠는데, 이 정도 흐름 와서는 오늘 거래량 절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거래량,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이 나오면 느낌이 뭐냐면, 우리 폭풍전야라고 하죠. 폭풍전야에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에 완전한 진공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 쪽으로 우상향으로 전개된다면 힘을 살짝만 가해도 우상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물론 아래로 작용하면 아래로 또 급락할 수 있는데, 지금 정수로 봐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루하죠.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는 단기간 내에 반짝 오르는 거고, 조종할 때는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이 지루함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제가 이제 뭐 궁세가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루함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뭐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결국 성공 투자라는 것은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이브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만,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프라인 공연이 이슈화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또 이슈화 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추석에 가까우면서 계속 이슈화 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관련주로, 카지노 관련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하이브도 공연업체이기 때문에, 공연업체이기 때문에,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년에 과연 영업이익이 4천억 돌파가 가능한가? 뭐 3,500억 돼도 괜찮은데, 여하튼 상주로 4천억이 넘어간다면 50만 원이나 70만 원까지 봐야 돼요. 70만 원까지. 특히 역사의 고점, 35만 원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 돌파 프리미엄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관성이 개입되겠죠. 관성이 개입되고 매수가 매수로 강화시키면서 가속도의 법칙이 지배,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이 진행하는, 지배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기다린 조정은 오지 않죠. 자, 그날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이브를 갖고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다른 종목을 하거나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죠. 이게 불편함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사놓고, 뭐 부동산도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사서, 제가 오전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부동산을 사놓고, 오늘 사놓고, 뭐 사놓고, 야, 지난번 뭐 지난주 고점에다 팔고 저점이 되살 거야. 아, 지난달 고점에 팔고 되살 거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눌러 살다 보니까, 아파트도 우리가 부동산의 전문가라서 아파트에 돈을 많이 벌었나요? 아니죠. 물론 이제, 주택이 없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여태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아서 올라간 거죠. 주식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마치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 하지만, 내 예상 목표가가 왔을 때, 그리고 또 매도 시간이 나왔을 때, 단호하게 또 주식을 떨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호함, 용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인내가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과열이고, 대중들이 흥분하고 열광할 때, 그때는 또 단호하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뭐, 영업 얘기를 저희가 안할 수가 없고, 요즘에 조금 가입이 조금 뜸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저희가 가입 금액하고 기간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댓글은, 자기 수준껏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보면 좀 안타까운 게좀 많아요. 그, 애기들 같아, 애기들. 하여튼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50만 원, 1년에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3개월 먼저 해보시고, 한 달에 가입 직후 한달 내에 이제 추가로 100만 원 결제하시면 이제 소급 적용해서 6개월 해드리고, 남은 또 250만 원 결제하시면 1년으로 소급 적용해서 연장을 해드립니다. 저한테는 이런 가입이 굉장히 소중해요. 저도 주식을 하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문자 형태로, 문자만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문자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루 3번 보내는데, 보통 4번 정도, 평균 4번 보낸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인데, 입금자 존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일단 현재 기준 최적의 또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그 주린이라고 그러죠. 주식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 투자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